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비료를 하차하러 왔어요. 근데 저기 지게차가 한대 오고 있죠? 이런 곳에서 다른 지게차를 마주치면 굉장히 반가워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오늘 바빠서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 어디라 그랬는데, 아, 이번 골목인가? 여기 비슷비슷해갖고, 아, 여기 맞습니다. 화물차가 못 찾고 있다네요. 처음 오시는 분은 가끔 이렇게 못 찾고 그래요. 몇 팔레트 되진 않지만 요거는 제가 이제 편의상 끈백이라고 부르는데 구조가 일반 톤백하고 좀 틀려요. 요거 잘못 들게 되면은 이게 중심을 이렇게 잘 넘어가거든요. 이것이 또 톤백이나 항공마대처럼 자루로 이어진 게 아니고 끈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수평 잘안 맞거나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게 쏟아집니다. 이게 좀 오래전에는 이 랩도 안 감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모르고 이거를 갖다가 들고 들어가다가 수평이 조금 안 맞았는데 하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쏟아지더라고요. 벌써 엄청 오래된 일인데 이 끈백만 보면은 저 이제 그 생각이 나죠. 특히 이거는 수평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게빨도 저 줄과 수직이 되게 넓게 벌려줘야 돼요. 이 팔레트 줄 폭만큼이요. 근데 이게 톤백만 맨날 내리다 보면은 그걸 각각 깜빡할 경우가 있어요. 이 발을 모아주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게 삐져나가 버리거든요. 벌려야 산다. 모으면 죽고 벌려야 산다. 요 끈백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상상하시면은 본인들이 음란마이가 씌인 겁니다. 하여간에 요거 끈백은 톤백보다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항상 기억하세요. 저도 그거 깜빡깜빡 합니다. 톤백이나 끈백 같은 거 이렇게 오면은 화물차 사장님들도 맨날 끼워줘야 되니까 좀 귀찮으실 것 같아요. 요 사장님 요거만 아주 전문적으로 싣고 다니시는 분 같아요. 2단 싸갖고 왔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싸갖고 오셨잖아요. 일단 요거 길 막은 거부터 안에다 먼저 집어넣고 와야 되겠습니다. 3단지게차지만 이 비닐하우스 문 통과할 때는 아슬아슬해요. 이럴 때정 통과하기 힘들면은 발길을 깊이 집어넣고 마스트가 닿을 때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발을 내리고 다시 마스터를 쑥 집어넣고 번쩍 뜨면 되죠. 일단 안에만 들어가면 안에는 높잖아요. 이렇게 아슬아슬하면 옆에 작업자가 다 봐주고 있으니까 또별 문제는 없죠. 여긴 또 밭에다가 놔야 되는데 이 밭에서는 지게차가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회전하면 그냥 지게차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이지 영업용 지게차는 너무 신경 쓸게 많죠? 전화 받으면은 도대체 어떤 일인지 또 일하러 가면은 그거는 좀 편하게 할수 있는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노면 상태는 어떤지 뭐 땅이 빠질지 안 빠질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돈은 잘 주게 생긴 분인지 뭐돈안 주고 그러는 사람인지 뭐알 길이 없잖아요. 되게 참 복잡하고 아주 역동적이고 다사다난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작은 현장 같은 경우 사인하자고 하면은 사인하고 나서 또이 결제가 잘될 것인가 이것도 참잘 살펴봐야 돼요. 며칠 전에도 지역에서 지금 제일 큰
지게차 사무실 그 사장님이 놀러 오셔갖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저기 진짜로 못 받고 계신 돈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각종 소액 재판에 뭐또 소송에 그 채권 추심에 아니면 강국공사 같은 경우 그 소속사에 그 민원 같은 것도 넣으시고 아주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100만 원만 띄어도 100만 원이 그냥 순수익이라면 얼마나 또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뭐 100만 원은 띈 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띄어버리면은 정말 손해가 막심해요. 저는 지금까지 돈못 받은 게 지금 기억나는 게한두번 정도 되는데요. 한 번은 그 석재하는 곳인데 처음에 한번뛸 뻔한 거 지게차 차단해서 그 돈을 받아냈고 또 돈을 잘 주길래 또 엉겹결에 물려 들어가 그때 지게차 요금이 4만 원할 때인데 부가세까지 44만 원이 물렸죠. 근데 그 회사도 그 원청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억대 이상 물려 있거든요. 거기다 뭐 돈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물론 내용증명까지는 보내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하나가 그 원청 회사였는데요. 거기서 한 4, 50만 원 정도 물렸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 부도나서 넘어가고 채권추심팀에서 30%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갖고 20만 원인가 보고 끝낸 거죠. 거기 공사가 한 3년 정도 된 공사였는데 원청이 뭐 까먹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현장이 워낙 안 좋은 위치에 있어갖고 물류 비용부터 장비 비용이 한 다른 현장이 한두배 이상 들어갈 것 같이 보였어요. 하다못해 벽돌이 한차 오더라도 25톤 차가 올 수가 없어요. 4.5톤 차가 간신히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톤 차로 오게 되면은 멀리 한가진 곳에 세워놓고선 거기서 하차를 한후 지게차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또 지게차로 그 현장 바로 입구까지 갖다 주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또 크레인으로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또 무인타워를 세워놨었는데 무인타워가 한 2년 넘고 3년 가까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임대료만 해도. 그리고 그 무인타워가 일을 다 못해요. 닿지 않는 부분은 또 다른 또 크레인이 또 와야 되고. 그리고 또 25톤 갖고 발의한다면 또 50톤짜리가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크레인도 큰거 써야 되고, 뭐 지게차도 많이 써야 되고, 또 같은 물건을 25톤에 싣고 올거 4.5톤에 나눠서 싣고 와야 되니까, 물류 비용부터 장비 비용까지 또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현장 맡으면은 부도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거기선 지게차 요금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저도 한 1년 좀 넘고 2년 가까이 됐을 때 거의 한 5, 600만 원 한번 이렇게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장님하고 지불각서 받고 장비 차단한 후에 그거 결제 받고 다시 일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 후부터는 거의 현찰로만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또 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4, 50만 원못 받은 거 가지고 나중에 그 소장님을 찾으니까 소장님이 지불각서 써주신 분이 그만두신 거예요. 그만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 소장님도 돈도 못 받고 그만두셨는데 거기서 뭐또돈 내놓으라고 할수 있나요? 금액도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그래갖고 나중에 저는 20만 원 받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용 지게차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받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우리 이제 떳다방이라고 하잖아요. 무작위로 114나 또는 인터넷 뒤져갖고 지게차 쓰실 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요. 그래서 가면은 그냥 처음 보는데도 무조건 외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계좌로 보내쳐 준다고. 근데 계좌로 붙여준다고 해놓고선 바로 붙여주시는 분보다 전화를 수십 번을 해야 붙여주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일단 돈줄 분들은 미리 돈을 찾아갖고 준비했다 주시는 분이 제일 확실하고, 그 다음에 붙여준다 그래놓고 전화하기 전에 미리 붙여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전화하면은 그때서야 아 깜빡했다는 분이 있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깜빡했다는 분이 제일 많은데 그분은 한 번만 깜빡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깜빡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전화도 아예 안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게차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불신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갖고 아주 웬만한 걸다 불신을 해갖고 친구들한테 아주 유명합니다. 누가 뭔 말만 하면 뭐든지 의심부터 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직업병 될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나쁜 게 아니고 요 지게차라는 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저를 나쁘게 봐주지 마세요. 제가 그 의심의 아이콘입니다. 뭐든지 장사를 시작하시든지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일단 나쁜 것부터 찾아내는 사람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의심하는 그게 제 몸에 배어버렸어요. 의심의 아이콘 드림지게차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일이 끝나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믿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정말로요. 지게차 부를 때 현찰 준비해 주세요. 아니면은 저 카드도 됩니다. 물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